올해 직장 생활 6년 차에 접어든 30살 하수진 씨. 그녀는 휴학도 하지 않고 바로 대학교를 졸업해 정직원 전환 인턴십을 거쳤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리 직급까지 달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생활 수준을 누리던 그녀였지만 그런 수진 씨에게도 요즘 고민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하는 선배들을 보며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낀 것이죠. 물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 65세가 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아남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이미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성실히 달려온 선배들은 40대 초반의 나이에 줄줄이 퇴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과 10년 뒤 수진 씨가 겪게 될 일일지도 몰랐죠. 수진 씨의 고민을 들은 주변 지인들은 그녀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매도하는 치고 빠지기, 일명 단타를 노려야 한다는 권유였죠. 막상 따라해보니 차트가 들쭉날쭉 요동치는 바람에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업무 중에도 증권사 어플을 들락날락거리며 주가를 확인하기 일쑤였죠. 단기간의 이윤에만 집착하다 보니 수진 씨가 접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주가 예측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휘발성 정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 주식 차트와 씨름하고 있는 사이 옆자리에 앉은 신입사원 박소연 씨는 분기별로 한 번씩 들어오는 미국 배당금을 확인하고 있네요. 소연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침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취방 보증금 3천만 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소연 씨는 이 돈을 쓰지 않고 보증금이 필요 없는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과외를 구해 지금까지도 매달 50만 원을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죠. 통장에 고이 모셔뒀던 3천만 원 역시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소연 씨의 선택은 다소 극단적이고 무모해 보입니다.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연 씨를 본다면 이런 말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미국 증시와의 시차,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국내 주식보다 컨트롤하기 어렵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하거나 은행에 장기 적금을 드는 게 더 낫다. 소연 씨가 미국 배당주에 과감히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아래 목차를 따라 미국 배당주의 장점과 유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필 미국 배당주인가? 두 번째, 미국 배당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세 번째,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네 번째, 초보자들이 주목해야 할 기업은 무엇일까? 다섯 번째, 초보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체크리스트. 해달책방. 첫 번째, 왜 하필 미국 배당주인가? 배당주란 회사의 이윤을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입금해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한자로는 나눌 배를 쓰고 있으며 영어도 마찬가지로 나누다는 의미의 디비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배당주는 3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총 4번을 배당해주는데요.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금을 높여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배당주는 회사의 성장과 손실을 예측할 수 있어 우려할 점이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배당 챔피언 중 하나인 코카콜라는 56년째 배당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죠. 코카콜라처럼 실적이 양호한 기업이라면 주가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수익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단지 주가가 낮을 때 매수하여 오랫동안 묵혀두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한국에는 배당 챔피언이라고 불릴 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24년간 매년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이 있긴 하지만 다 해봐야 아래 17개 회사뿐이고 배당금도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바람에 내년에 배당금을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배당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미국 배당주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최근 주주들의 경제 사정과 니즈에 맞게 배당주를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세 종류를 합쳐 100%가 될 수 있도록 분산 투자하면 됩니다. 한 종목당 비율이 10%가 넘지 않도록 매수하고 10개 내외의 종목을 보유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정배당 우선주에 주목해보겠습니다. 고정배당 우선주가 무엇인지 알면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주도 자연스레 알 수 있죠. 먼저 고정배당이란 배당률이 예 적금이자처럼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우선주의 배당을 완료하고 나서 보통주의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또한 우선주는 액면가 $25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원금을 손실할 위험이 낮습니다. 고정배당 우선주의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배당률과 배당금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죠? 주의할 점은 비누적주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다소 모자라게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체이스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올해 9월 1일이 되면 JP모건은 액면가 $25를 주고 주주들로부터 우선주를 되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최근 국내 적금과 미국 고정배당 우선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씨처럼 원금 3,000만 원이 있고 매달 50만 원씩 5년간 투자한다면 국내 은행 적금 수익은 원금을 포함해 세전 6,156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며 우선주 수익은 세전 6,600만 원 내외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약 450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죠. 적금보다 기대 수익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소 배당률을 높게 잡고 계산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와 세금을 고려해 다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는 정보를 맹신하기보다 직접 계산기를 두들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환율과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초보자들이 주목해야 할 기업은 무엇일까? 최근 배당 종류별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기업 총 24곳을 추천해줍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은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REITs는 부동산이나 시설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BDC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초보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체크리스트. 언제까지 남들이 추천해주는 종목만 살 수는 없죠.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직접 실제 기업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사이트를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 배당 히스토리, 배당락 기준일. 한국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배당락 4일 전에 매수해야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배당 주기, 정기 배당금으로 지급되는지 변동 배당금으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비연속성으로 지급되는 특별 배당금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를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하고 부채는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보상 비율을 확인하여 기업의 이자 상환 능력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기업의 종류에 따라 단기 순이익을 볼 것이냐, 사업 운영 수익을 볼 것이냐, 순 투자 수익을 볼 것이냐는 달라집니다.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이란 기업이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으며 업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매입가와 배당률 구하는 공식. 산업 종류. 경기 불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전통 산업. 책 미국 배당주 투자 제도를 통해 해외 주식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